오랜만에 오셨네? 와, 아이고, 오랜만에 뵈요. 네네. 우리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팔 잘 다녀오셨어요? 네네. 둘이 피피부 완전 여행. 이분은 네. 누구세요? 저희 그 작가님인데, 이제 가끔 처음에 놀러 오시는데, 이번에 이제 네팔 여행 갔다가 이제 오시고, 이제 또 그동안 이야기 좀 들려주신다고. 편집자와 작가에서 지금은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나 여기 몇 번 왔는데도 이 골목은 한 번도 안 들어선 것 같아요. 책방 오자면 이거 많이 오는데. 아, 나 큰도로만. 저 위에. 새끼 안 갔어. 여기를 안 갔어. 골목길 좋아하는데. 좋은 건 함께 나누고픈 마음. 봉숫골 산책에 나섭니다. 잠깐 여기 기억나세요? 봉평상에? 그럼요. 그때 그렸던데 주인 어르신 계시려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문 닫혀있었는데. 그래요? 아주머니 지금 혹시 계세요? 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담판하 그래.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아주머니 계셨을 때 인사했었죠. 네, 네. 네. 아, 그 그림 그 가지고 계시던데? 와. 네, 저희가 갖다 드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차 축으로 와서 사진 찍고 많이 가. 학생들이.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여기 어디예요?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저희가 냈는데 작가님 책을 예전에 그때 이 가게를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행복했던 유년의 추억이 깃든 전국의 구멍가게를 20여 년간이나 찾아다니며 그중 80여 곳을 펜화로 그려낸 책. 운명처럼 길에서 만난 숨은 보석 같은 구멍가게랍니다. 간판은 딱 그대로 있네. 네, 이거는 다른 애도 없으니까. 네, 뜯지 마세요. 네, 그냥 놔둬. 네. 근데 오신 분들을 보면은 사진 찍고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번거롭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괜찮아요. 아이고. 아, 괜찮죠. 나요, 좋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구멍가게도 보고 또 사장님들 보니까 어떠세요? 고향이 온 것 같고 그런데 점점 그런 가게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고 또 이렇게 뵙고 반가워해 주시니까 저는 늘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보죠. 오랜 시간 변치 않고 자리를 지켜온 옛것. 또 그런 곳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곳도 있답니다.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있으세요? 혹시 기념 사진? 없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작가님이신데. 와, 네, 네 여기 또 드디어 오는데요. 네. 부부 기념 촬영 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네. 이번에 인생샷을 한번 찍으려고. 아, 하나, 둘, 좋아요. 자, 이번 치아가 좀 보이게 좀 더 웃어 볼게요.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이라는 정원기 이미경 씨 부부. 정 선생님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 사실 여기 친한 이웃인데 이분들도 서울에서 오신 부부예요.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 일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이제 사진관 여시고 저희 봉숫골 코스가 됐죠. 부부에겐 특별한 선물이자 추억이 되겠죠. 너무 잘 나왔다. 그쵸? 굉장히 잘 찍으시네. 모델이 와서 그렇지. 아니, 잘 나왔어요. 되게 보면 긴장하는데 이거 너무 인상 좋다. 아유, 네. 저희 손님 오실 때마다 덕분에 참.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만족도 100%, 만족도 200% 네. 이벤트야, 진짜. 안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또 어울리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네. 이러시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이런, 이렇게 약간 작은 동네라서 가능한 이런 커뮤니티들이 맞아요.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또 이렇게 밀접하게 뭐 감정도 교류하고 또 일로도 뭐 교류하고 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봉숫골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코스, 바로 이곳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어서오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 네, 그럼요. 저희 되게 친한 이웃이고, 원래 부산 사시다가 여기 타지에서 이제 일로 오신 건데, 저희가 정말 이분들이 냉면집 여기서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름엔 냉면이, 겨울이면 갈비탕이 인기라는 이곳. 반죽부터 육수까지 모두 정성 들여 직접 만들어냅니다.
정갈한 음식에서 먹어보지 않아도 맛의 깊이가 가늠된다는데요. 코끝이 시려오는 요즘 뜨끈한 갈비탕은 시린 마음을 녹여주기에 안성맞춤이죠. 저 여기 통영 올 때마다 여기 꼭 오잖아요. 한 끼 식사한 냉면에서. 봉숙골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 여기 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17년에 서울에서 전시를 할 때 문을 열고 딱 전시장에 오셨어요. 그때는 여기 냉면집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하게 되니까 단지 맛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연. 맞아요. 인연 때문에 얼굴 온 김에 얼굴도 뵙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겸사겸사 약간 가족 같은 느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지금은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다도해,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통영바다. 봉숙골만큼이나 부부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 우리 여기 통영에 처음 왔을 때 바다 보이는 데서 집 짓고 살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직도 산 밑에 있어. 아직도. 언제나 우리 바닷가에다 집 짓고 살려나? 산 아래 작은 마을 봉숙골에 살지만 10분이면 바다에 닿을 수 있어 부부에게 통영은 낙원입니다. 와, 밤톨섬 보러 온 지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 우리만 아는 섬 이름이야, 밤톨섬. 남들은 밤톨섬 가자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섬 모양이 밤톨처럼 생겨 붙였다는 부부만의 애칭. 통영바다 너무 예뻐, 그치? 통영에서 사실 제가 발견한 거는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어떨 때 행복한지 그거를 통영에서 알게 됐거든요. 가장 늦게 겨울이 오고 가장 빨리 봄이 찾아오는 따뜻한 남쪽 바다가 있는 통영 봉숙골에서 부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완전 초보. 완전 초보? 네. 나는 또 멀미 때문에 가도 튀는 데 이런 데를 못 가. 멀미요? 네. 선장님이? 앞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 행복하게 삽시다. 내가 잘해줄게.